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냥콘대 전쟁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그란돈이랑 아마겟돈 진화를 해서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제대로 안 됐죠. 무슨 걔네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무슨 미소녀 울슐의 쇼케이스 뭐 이런 느낌으로 돼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쇼케이스를 해보려고 본데드 아파트에 왔어요. 냥콘보는 여기 연구력 두개 줄여주고 돈 올려주고 연구력은 얘네들이. 여기 묘비석이랑 좀비석이 나오는데 혹시 빠져들어가서 성을 두들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컨셉은 한 놈은 앞에 서 있고 나머지 한 놈은 빠져들어가니까 앞에 있는 놈을 보고 얘네들이 전방위 공격을 해주면 빠져들어간 놈이 튀어나왔다가 쳐맞는 그런 컨셉인데 제대로 될지는 해봐야 알겠죠. 일단 뭐 하나 나가놔야겠죠? 그래야 좀비들이 한번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그리고 배를 찰 필요가 있나 없나? 레벨 3은 좀 너무 낮다. 배를 찹시다. 벽으로만 좀 막아주면서 레벨 5 정도만 만들어 줄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저 원령들이 생각보다 세네요. 벽이 금방 터지는데? 자, 드디어 주인공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좀비석인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 헷갈려. 일단 그란돈 하나만 나갈게요. 얘는 좀비한테 엄청 강하기도 하고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벽은 하나 세워줄까 그래도? 한 방에 죽이진 못하는군요. 그럼 멈춰줄 친구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원, 투, 쓰리. 누군가 열심히 땅에서 뭐가 걸려가지고 갈고 있는데 안 멈추더라. 원, 투. 이렇게 맞으면 가겠죠. 얘좀 멈춰줘야겠구만. 정신 못 차리네. 오케이. 가지. 가야지. 자, 살짝 라인이 밀려도 그 정도야. 뭐, 괜찮죠? 자, 갈자, 가로. 그란돈만 딱 있으면 더 깔끔하고 보기 좋겠지만, 누구 맞아주려면 좀 있어야 돼가지고, 멈춰주기도 하면서 맞아주기도 하는 풀베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쿵이야. 쿵이면 안 되지. 자, 일단 이제 밀릴 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겟돈도 나갈게요. 아마겟돈이 같이 밀고 나가면 좀 그런데. 빵야. 엄청 세죠? 8만, 거의 8만인가요? 하여튼 한 방에 8만 8천이었나? 엄청난 딜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게 또 아무 생각 없이 다 뽑았더니 리벤지가 밀어버리네. 리벤지 누가 좀 죽여줘. 저거 좀 죽여. 라인이 밀면 안 되죠. 오케이, 죽었고 지금 고정 타겟을 때려야 되는데 리벤지가 미친 듯이 밀고 있어요. 빵이야. 이건 누가 맞았을까? 아무도 안 맞은 것 같고요. 아마겟돈 이렇게 밀고 나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오케이. 잘 죽었다, 너. 리벤진 죽여버리고. 눈에 가시 같은 놈이었어. 뭐 하는 짓이야? 쇼케이스 하는데. 마지막에 혹시 얘 무비석이 성 때릴까봐 데리고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뽑았다가 라인이 꽤나 밀렸는데 뭐이 정도 밀린 건 괜찮습니다. 빵야. 오케이. 아마겟돈한테 맞았죠, 방금? 히트백 뗀 느낌이 딱 아마겟돈한테 맞고 히트백 뗀 느낌이었어요. 엄청 세게 맞은 느낌? 땅으로 들어갔다. 그럼 땅으로 들어갔지만 앞에 누가 있으니까 얘를 보고 공격을 하는데 땅에서 튀어나오다가 쳐맞는.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그란돈이 노란색이네요? 뭔가 빨간색이 아닐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슈퍼레어도 색깔은 없잖아요. 도색은 안 돼가지고 노란색이네? 자, 이제 리벤지가 나가서 좀 밀어주도록 할게요. 못 밀었네? 못밀 수도 있지. 리벤지가 나가서 저 묘비석을 밀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건데 앞뒤로 갈라져서 야, 얘를 밀어 얘. 거기서 놀지 말고. 오케이, 잘 밀었고 아마겟돈한테 쳐 맞았죠? 이것이 바로 전방위 공격이란 것이다 이놈들아. 아마겟돈 아주 딜량 엄청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받쳐놓고 프리들이기 때문에 멈춘 사이에 또 폭발. 저기까지 밀렸죠? 이 뒤로 왔던 애가 이게 바로 전방위 공격이다. 아마겟돈
아주 좋네요. 둘이 아주 거의 시너지가 장난 아닌데요? 하나 더 나가야 되나? 하나 더 나가면은 뭐 거의 무한으로 멈춰주겠죠? 뭔가가 죽었는데 어? 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뭔가 죽었는데 영 좋지 않은 놈이 죽어버렸어. 땅에 빠져들어가는 애가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런 돈 벌써 불러버려가지고 오케이 중간에 잘 잡아줬네. 그냥 밀자. 어쩔 수 없다. 자 쇼케이스 급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걔가 먼저 죽니? 걔를 받쳐놓고 땅속에 있는 애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먼저 죽어버리네. 하긴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죽겠죠. 특별히도 뭐 약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죽는 거지 별거 있어요. 어? 이거 방금 맞았나 안 맞았나? 맞았네 다행이다. 아마겟돈도 나가고 뭐 다 나가는 거지. 야 계속 밀어 계속 밀어. 지금 여기서 터지면 쟤도 맞고 막 이런 지금 완전 전쟁 터져? 그랜돈 둘이 쌍쌍이 모여서 달리는 거 실화냐? 아마겟돈만 왜 앞으로 나갔지? 3연타 공격이 더 오래 갔나봐요. 와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지옥이네. 여기가 지옥이다. 전방이기 때문에 사각은 없다. 사각은 없습니다. 물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맞을 듯. 아 땅으로 숨어버렸네. 뭐 앞에서 빙빙 소리가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얘를 봐야죠. 못 멈췄고 안 멈췄다. 그란돈이 전방위 공격으로 전방위 공격으로 전방위 공격으로 전방위 공격으로 아주 생지옥이네. 둘이 좀 엇갈리게 좀 지금 공격이 돼가지고 훨씬 낫죠? 죽었냐 너 지금? 안 죽었네. 다 지나가버렸네 울출에는. 아 그럼 여긴 볼 일 없고 자 빨리 이제 성을 보십시다. 아마겟돈이 성도 잘 보실까요? DPS가 높은데 잘 보시겠죠 당연히. 자 이성 철거 들어갑니다. 자 쇼케이스 한번 제대로 했네요. 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놈을 앞에 받쳐놓고 전방위로 끌어당기기 멈추기 패 죽이기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